요즘은 이렇게 콩가루가요 아주 쉽게 이렇게 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편리하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뿌리면서 넣으면서 이렇게 저어주면 그냥 콩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먹을 때마다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쉴 염려도 없고요. 아주 간편하게 좋습니다. 간도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하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국수를 이렇게 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맛있는 여기 콩국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째 이렇게 쫄깃쫄깃하니 고소하고 맛있는 거야? 아, 숨이 꼴딱 넘어갑니다. 이 콩국수 정말 맛있고요. 맛이 어떠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막 쫄깃쫄깃하니 고소하고. 아유, 정말 맛이 감동이네, 감동. 예, 간이 맞아요? 네, 맛있어요. 고소한 것도 맞고. 예, 간편하고. 간편하고. 예. 일하기 간편하고. 예. 근데 반찬이 어찌 하나도 없어요? 반찬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반찬 필요 없어요? 예. 예, 많이 드시고. 드셔보세요. 예, 많이 드시고. 또 이거 드시면 뭐 다음날 화장실에서 뭐 행복을 느낀다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하여간 변비에는 최고예요. 최고야? 예. 예. 아, 맛있어요. 많이 좀 드세요. 네. 아. 지금 방금 해죽순 국수를 아주 그렇게 맛있게 드시던데 그렇게 해죽순 국수를 자주 드셔도 속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그럼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먹죠. 왜냐면 이거 먹고 나면 그 변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속이 편안하고. 네, 또 저는 더군다나 막 되게 좋아하죠. 맛있어요. 네. 아주. 네. 네. 아, 그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고. 예. 네. 잠도 잘 오고. 네, 잠도 잘 오고요. 네. 어쨌든 해죽순 참 국수, 마약국수라고 하는데 그 예. 마약국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소리 들을만 해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먹어보면 네. 예, 그런 소리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네.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